안녕하세요. 정보를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플로리다 편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드렸던 엘렌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오늘 알라바마에 서식하는 특별한 가재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알라바마에는 거의 한 100종류의 가재들이 서식한데요. 그 중에서 특별한 두 종류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은 팜바루스 인도리시에라는 종이고, 그리고 또 팜바루스 스커티라는 종인데요. 스커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십만 원 정도 팔 정도로 비싸게 팔리고, 그리고 또 희귀한 종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특별한 두 종류를 볼 생각인데요. 제가 오늘 저 혼자만 온 게 아니에요. 오늘 특별한 조수를 한 명 모셔왔습니다. 자, 조수분 나와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정부르님의 열렬한 팬 금재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초대된 건 아주 영광인데요. 제가 오늘 알라님을 많이 도와드려서 가재를 많이 채집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가재를 잡으러 갈까요? 네. Let's go. 네, 저희는 여기 탈라푸사 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가재를 잡아볼 건데요. 과연 오늘 몇 마리가 잡힐까요? 아, 아쉽게도 깡입니다. 가재가 먼저 잡힐까요? 제 손이 먼저 올까요? 가재! 가재! 여기 물고기도 있는데요? 우와, 우리 한국에 그 미유기 같이 생긴 그런 물고기가 잡혔어요. 저 물고기는 잘 몰라서 무슨 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거는 채집통에 넣어서 나중에 다시 관찰을 할 거고요. 가재 보자, 가재. 오! 이건 저희가 오늘 목표로 하던 종은 아닌데요. 그래도 나름 특별한 종이긴 해요. 이건 프로캔버스 스피큘리퍼라고 화이트 튜버클 크레이피쉬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작지만 성체화되면 한 진짜 이 정도까지 커지는 종이고요. 은근 맛있습니다. 자, 이것도 채집통에 넣을게요. 이게 물살이 빨라서 볼이 잘 안 보여요. 아, 요거 박사님, 여기 조그마한 가재 있는데 얘는 풀어줄까요? 방금 똑같은 거. 이건 다른 종이네요. 요거는 팜바루스 라티마누스라는 종인데요. 좀 흔하고 나름 넓은 서식지를 가지고 있는 종이에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종이고, 얘는 아직 어린 개체지만 다 크면은 그래도 한 이 정도까지 커지는 그런 종입니다. 얘는 그냥 풀어줄게요. 여기 딱 가재가 나올 것 같은 돌이 보이거든요. 한번 가재가 있을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방금 뭔가 가재가 보였던 것 같은데. 위에 찾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찾던 잉글리시 아이. 어디요? 대박! 특이한 물고기도 잡혔어요. 와, 하얀 색깔이에요, 집게가. 이게 아직 탈피를 안 해서 색이 좀 갈색이긴 한데. 오, 예쁘다. 이렇게 집게 끝에 보면 하얀색인 것도 있고, 더듬이도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네. 정말 예쁜 가재입니다. 이것도 채집통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관찰할게요. 박사님, 가재를 약간 잘 잡는 방법이 있나요? 가재 같은 경우에는 종마다 다르지만, 네.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좀 많이 쌓여있는 곳? 이런데 이렇게 실체로 이렇게 막 흩어가지고 가재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물이 좀 크고 넓적한 돌? 그런 돌 밑에서 주로 자주 발견돼. 그래서 막 이런 돌이요? 그런 돌.
그런 거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풀채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잡. 아, 풀채로요? 어, 그러면 나올 수도 있어. 어, 맞아! 아, 이거 똑같은 종이네. 이거 방금 잡았던 똑같은 종이. 맞아! 박사님 지금 잡히고 있나요? 아, 안 잡히네. 오! 잡았다! 한 마리 더! 인도네시아! 대박! 한 마리 더 잡혔습니다. 근데 아까 거보다 좀 더 밝은 색을 띠고 있네요. 그래서 채집통에 잠깐 보관해 두겠습니다. 대박! 오! 와, 이거 보세요. 가재가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캄바루스 라리마누스라는 종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조그만 그 애기 가재. 그게 다 크면 이렇게 커요. 지금 짝짓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수컷인가요? 어, 요게 수컷, 요게 암컷. 수컷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게발이 암컷보다 좀 더 큰 경향이 있거든. 와. 처음엔 싸우다가 죽은 줄 알았어요. 여기에다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여러분들은 지금 야생에서 가재가 짝짓기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거 자연에서 짝짓기하는 게 보기가 쉬운 건가요? 아니, 나 사실 이거 자연에서 하는 거 처음 봐. 나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야생에서는 그만큼 특이한 광경. 어. 오, 이번에 좀 큰 잉글리시야. 오. 사이즈 좀 좋은 개체가 나왔어. 이 정도면 거의 성체급에 가까운, 한 번 정도만 더 탈피하면 성체로 탈피할 것 같은 그런 개체가 나왔어요. 와, 우리 서군 씨와 구독자분께서 굉장히 다양한 가재를 채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참가재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생김새를 가진 가재도 있었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색깔은 좀 똥색이지만 발색이 탈피하면 이렇게 이쁘고 굉장히 고가종의 가재를 지금 계속 잡고 계신 거거든요. 역시 서식지가 이 바로 미국 서식지에서 이렇게 잡는 거 보니까 재밌네요. 아,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저 강에 이렇게 빠지고 접고 고생을 하면서 구독자님들께 멋진 가재들과 다른 다양한 생물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루님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나왔던 플로리다 영상하고 다른 미국 편 2편도 꼭 보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잉글리시아의 서식지입니다. 물이 맑고요, 또 유속이 빠른 데에서 서식을 해요.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이끼가 낀 이런 돌 밑에 이런 데 주로 서식을 해요. 이렇게 돌을 들추다 보면 나오는데 뜰 채가 없이는 거의 잡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충분히 잡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할 준비를 해야지. 네. 그 전에 최종 조각만 확인하고 가자. 어. 자, 최종 조각 확인하러 갑시다. 네. 어우, 발이 너무 시려. 자, 이제 최종 조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뱀잠자리 유충. 와, 크죠? 이건 뱀잠자리 유충입니다. 이것도 방생. 그리고 아까 봤던 짝짓기 하던 가재 캄바루스 라리마나스라는 종입니다. 얘는 아직 어린 개체고요. 얘도 방생. 이건 아무래도 탈라푸사 달더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인 것 같은데요. 와, 지금 혼인색이 올라와가지고 색이 장난 아니에요. 예쁘죠? 와, 진짜 발색이 끝내줍니다. 네, 얘도 방생. 이것도 달러의 종, 이것도 그 달러의 종류인데요. 아까 잡았던 종하고는 또 다른 종인 것 같아요. 정확한 종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도 색깔이 예뻐서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로캄바루스 스피큘리퍼 화이트 튜버컷 크레이피쉬 이렇게 있고요. 또 약간 피라미 같이 생긴 특이한 물고기. 네, 또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고기는 여기 이 메기 같이 생긴 물고기인데요. 미국에서 아마 매드톰이라고 불렸던 걸로 기억해요. 정확한 종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중에 동정이 되면 댓글이나 아니면 영상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물고기는 스컬핀이라는 물고기거든요. 한국의 동자개같이 생긴 물고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한국의 동자개처럼 얘도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물고기가 지나가면은 확 덮쳐서 먹는 습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가재는 여기 그 오늘의 목표종 중에 하나인 캄바루스 잉글리시아이입니다. 좀 색이 예쁜 개체가 있네요. 자, 보시면 좀 갈색깔인데 더듬이가 약간 밝은 빛을 띄고 있고 집게 끝에는 하얀색을 띄고 있는 그런 예쁤 가지예요. 지금 물 밖에서는 좀 진하게 보이지만 물속에 넣으면 어느 정도 좀 색이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예쁜 가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장소에 최종 조거를 마치고 저희는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왔는데요. 이제 점심을 먹고 배가 든든해졌으니 소화도 시킬 겸 저희가 두 번째로 목표로 하던 스카트를 잡으러 가야죠. 그럼 이제 스카트를 잡으러 가볼까요? 네! 아, 물이 여기는 아까 갔던 것보다 더 차가워요. 잡았습니다. 드디어 첫 스커티. 아, 아쉽게도 건기라서 그런지 좀 색이 어두운데요. 그래도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오늘 첫 스커티. 네, 스컷이네요. 아, 저희는 방금 파리 쪽을 빌려봤는데요. 한 마리만 잡고 여기서 안 나와서 상류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과연 여기서는 몇 마리가 잡힐까요? 이번 거는 색이 좀 예쁜 개체가 잡혔습니다. 오늘 채집통으로. 와, 정말 다양한 가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잉글리시라는 가재 그리고 스코티라는 가재를 잡아서 보여주고 계신데,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합정 같은 그런 얕은 물에서도 이렇게 많은 가재가 살아가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화려하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싸게 입부량이 되는 그런 반려가재 중 하나입니다. 와, 발색 보세요. 이런 하천에서 이런 가재들이 살 줄이야. 나중에 직접 가서 잡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날씨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잡는 건 그만두고 최종 조화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류에서는 별로 안 잡혔지만 이렇게 상류로 오니까 스쿼티들이 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완전 진짜 잭팟. 자, 오늘 최종 조가 저희가 그토록 찾던 그 스쿼티를 이만큼 잡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와, 색 보세요. 색. 오늘 초대형 수컷을 잡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초대형 수컷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다 자란 암컷이 발견돼서 나름 기쁩니다. 이게 스쿼티 암컷. 아! 색 보이시죠? 얘들은 이렇게 좀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또 배 쪽을 보면은 약간 하얀 테두리 같은 게 있어요. 색이 진짜 예뻐요. 스쿼티도 그렇고 쿠사 같은 경우에도 수컷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집게 모양이 좀 달라져요. 암컷하고 암컷은 좀 민둥민둥한 모양인데 수컷은 약간 좀 집게가 흰 모양. 대형 수컷 같은 경우에는 집게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많이 휘어져 있어요. 구독자님들 제가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예쁜 가재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가재한테 물리면서까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이제 채집한 가재들은 원래 서식하던 곳으로 돌려 보내줘야죠. 여기가 스쿼티 서식지입니다. 채집한 가재들은 전부 방생을 이렇게 해줍니다. 전부 방생. 아, 네. 날씨도 이제 어두워지고 해서 저희도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저희가 두 종류의 가재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 잉글리시하고 스파티 이렇게 두 종류를 찾으러 갔는데요. 운이 좋게도 그 두 종류를 전부 볼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만약에 100만 조회수를 넘으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저희에게 꼭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